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입니다. 오늘은 2010년이고요. 2010년 6월입니다. 2010년 6월 고3 모의고사 28번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개 이제 제가 중요한 단어를 미리 좀 줄을 쳐놨는데, 첫 번째 이그 단어가요. embodied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embodied는 동사라는 뜻입니다. embodied 우선 동사로 embodied가 무슨 뜻이냐면, 상징하다, 구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상징하다, 구성하다, embody, 그쵸? embody, 상징하다, 구성하다. 물론 스펠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MBODY, embody가 되겠죠. embody 이게 이제 원래 동사 스펠링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이 마지막 거 바로 갈게요. intense가 무슨 뜻입니까? intense 뭐 긴장 이렇게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intense는 어떻습니까? 아주 밀도가 조밀하다, 꽉꽉꽉 차 있는 거죠, 그죠? 밀도가 조밀하고 아주 진한 거예요, 그죠? 형용사로 밀도가 진하고 아주 진한 상태, 아주 조밀조밀한 상태를 intense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어딥니까? 여기 중간에 보시면 the higher the temperature, the more에서 나와서 더 비교급 나왔죠. 그래서 더 비교급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 비교급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라는 관용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세 가지 포인트, 이세 가지 단어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같이 가볼게요. 바로 첫 번째 줄부터 갑니다. 18번이요. In Chinese food, 그 중국 음식에서요. The idea is that, 그 생각이, 그 아이디어 발상이 대디아절이래요. 그쵸? 그럼 대디아절은 뭡니까? It should be boiling hot. Boiling은 이제 형용사로, boiling은 끓고 있는 hot, 그게 아니라 끓고 있을 정도로 뜨겁다, 펄펄 끓는다는 표현이 바로 boiling hot이라는 영어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boiling이 펄펄 끓고 있는 이런 표현도 가능해, 형용사로. 그래서 이것이 펄펄 끓고 있어야 된대요, 그렇죠? 펄펄 끓고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그게 그 아이디어인 거예요. 왜냐하면 because that is, 그것이, 그럼 여기서 that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던 boiling hot, 펄펄 끓고 있는 이 상황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펄펄 끓고 있는 상황이, 펄펄 끓고 있는 것이 as crucial, 뭡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핵심적이다. 뭐한테? to 전치사입니다. 왜? 뒤에 명사 왔어요. its flavor, 이 음식 자체의 flavor, 풍미, 향에, 풍미나 향에 아주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general statement, 일반적 진술들은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셔도 돼요. 왜? 잘 모르면 뒤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게 영어예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이게 뭐 완전히 생뚱맞은 해석이 되지 않는 한 그냥 쭉 지나가십시오. 그러면 시험에 이 친구들이 내려고 하는 그 핵심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바로 갈게요. embodied, 상징되어졌어요. 어디에? In the praise, 그쵸? praise 문장으로, 문장 속에서 상징되어졌어요. 뭐라는 문장? work hey, 그쵸? work hey라는 문장 속에서 상징되어졌어요. 그리고 뭐에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적용법이 아니라 여긴 뭐예요? which means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는 뜻인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the breath, 그쵸? breath, 숨이에요. 숨 쉬는 거. 음식도 숨을 쉬겠죠. 그 breath or essence, 그 숨 쉬는 거나 essence 뭡니까? 정수, 본질 이런 뜻이겠죠. 본질, 정수예요. 뭐예요? of the combination of taste, 그쵸? 맛의 그 조화의 정수나 그 숨, 뭐 여기 숨도 뭐 의역, 그러니까 뭐 은유법적으로 사용돼서 뭡니까? 그 정말 근본적인 뭐 무언가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 근본적인 것들이 added by a hot wok, 뜨거운 hot wok에 의해서, boiling이에요, boiling hot, 뜨거운 hot wok에 의해서 더해진대요. 그쵸? 여기까지 뭐 여러분들이 뭐만 하시면 돼요. 이 hot wok이 어떤 음식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구나, 그리고 hot wok은 어때요? 뜨거울수록 어때요? 좋은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개념만 잡으셔도 충분한 거예요. 당합니다. In 2005, 그쵸? 2005년에 Belgium researchers, 그쵸? Belgium 연구자들이 어디에? At Leuven University, 그쵸?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주부예요. Leuven University에 이 연구자들이 confirm 동사죠. 확인했습니다. 뭘 확인했어요? Just how the link, 어떻게 그 연관성의 연관 고리 링크가, 근데 어디에 링크 하지 않고 끝나서 은는 나오면 안 돼요. between temperature and taste, 그죠? 그래서 온도와 맛 사이에 그 링크가 어떻게 works, 얘가 동사인 겁니다. 어떻게 작용하는지 애를 확인했대요. confirm, 그죠? 확인했어요.
괜찮으십니까? 다음입니다. They identified. 그들은 뭐예요? 여기서 그들이 바로 이 researchers를 말하는 거죠. 연구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연구자들은 identified. 뭐예요? 확인했어요. 식별했어요. 뭘? Microscopic channels. 그쵸? 아주 뭐, 굉장히 마이크로스코픽, 작은, 조그만 채널들, 뭐, 단계들, 채널들을 확인했대요. 중요치 않습니까? 채널들 확인했어요. 어디에? In our taste bud. 이 taste bud은요, 그 taste bud가 무슨 뜻이냐면, 혀 돌기 있죠, 여러분들. 우선, bud란 단어 좀 알아봐야 되는데, bud는, 우리 그 새싹 같은 거 있죠? 나무에 보면, 봄 되면 싹 조그만 돌기 같이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bud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taste buds 하면, 그런 생긴 게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혀에 이렇게 돌기들이 조금이 났잖아요. 돌기들이 나서 그 돌기들이 뭐랍니까? 우리의 이게 신맛인지 짠맛인지 맛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맛을 인식하는 혀 돌기들을 taste bud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걔네들이 있다는 것을 식별했대요. 그죠? 다음 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뭐예요? 여기가 이제 관계되면서 계수조법이네요. 그리고 그 돌기들은 seems to respond. 어때요? 반응한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differently. 다르게. 어디에서? at different temperature. 다른 온도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이게 이제 핵심 문장입니다. 그쵸? 우리가 맛을 느끼는데 그 맛이라는 게, 그리고 맛을 느끼는 혀 돌기가 다르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어떻게? 온도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핵심 문장이에요. 온도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그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부수적인 거죠. 일반 진술이에요. 나갑니다. Apparently, 분명하게 명백하게 the higher the temperature, 그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the more intense, 그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intense the flavor. 그 향이 더 어때? 집중적이고 더 진하대요. 됐습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더 향이 더 진하대요. 이해되셨습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향이 진하대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 혀가 온도에 따라서, 다른 온도에 따라서 다르게 맛을 느낀대요. 그쵸? 다음 갑니다. This is why. 이것이 그 이유인 거예요. 이것이 왜 그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이유인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빠바바바바. 우리가 뭐뭐 하는 이유겠죠. 이유겠죠. 그죠? 그럼 뒤에 또 가봅니다. Which is why ice cream makers add stacks of sugar. 그쵸? 이것이 뭐예요? 왜 아이스크림 메이커들, 제작자들이 추가하는 거, 뭘 추가합니까? stacks. 이거 덩어리, 아주 한 더미, 아주 많이 그런 뜻이죠. 한 덩어리, 더미의, 뭐의 더미? 슈가, 설탕 더미를 아이스크림 그 제작사들이 추가하는 이유예요. 그럼 뭐예요? 추가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요? 아이스크림을 추가했을 때 무언가 좋은 일이 있어야겠어요? 나쁜 일이 있어야겠어요? 좋은 일이 있어야겠죠? 그죠? 나쁜 일이 생기는데, 네거티브한 일이 생기는데 아이스크림 메이커들이 추가를 하겠어요? 아, 추가 안 하죠. 그죠? 다음 갑니다. 그리고 추가 상세 설명 나갑니다. As you can tell all too clearly when ice cream melt. 그건 뭐예요? 네가 as you can tell all 모두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듯이, 그죠? 있어요. When ice cream melts, 그죠? 아이스크림이 녹을 때, 그죠? 아이스크림이 녹을 때, 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뭐가? 아이스크림 녹을 때.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녹으면 어때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스크림 녹으면 맛이 없죠? 그죠? 맛이 없어요. 아주 부르릉해서 아주 맛이 없어요. 아이스크림 언제 맛있어요? 딱딱하게 온도가 내려와서 딱딱하게 얼었을 때가 맛있죠? 다음 가봅니다. In a similar way, 이런 유사한 방법으로 some bitter taste, 그죠? 이렇게 컴마 나왔으면 뒤에 거 먼저 해주시죠. 그래서 몇몇의 쓴맛도 이런 비슷한 면에서 뭐뭐 같은 거 like tea, 그죠? 얘네까지 같이 가는 거네요. 그래서 차와 같이 몇몇의 그 쓴맛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taste better, 더 좋은 맛이 난대요. 더 맛이 좋게 난대요. 언제? When hot, 그죠? 뜨거울 때. Because they are more intense. 이 day는 뭘 말합니까? 이 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 some bitter taste. 얘를 정확히 얘기하면 얘를 말하는 거죠. some bitter taste. 그죠? 얘네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쓴맛들도 어때요? 쓴맛들이 more intense. 더 아주 강하기 때문에, 진하기 때문에 더 맛이 좋게 나기도 한대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여기 뭐가 있겠어요? 보세요. This is why. 그죠?
의문점부터 가겠습니다. 명백하게 the higher the temperature, the more intense the flavor. 그죠? 분명하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예요? 풍미는 더 진해진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인 거다. 이것이 바로 뭐뭐뭐한 거다. 이렇게 갑니다. 그럼 바로 예문 갑니다. 예문 가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 1번 가볼까요? 그죠?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풍미는 더 진해진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야? The ice cream tastes better when tea flavor are added. 그죠? 아이스크림이 맛이 더 좋대요. 언제? Tea flavor. 차 향이 더해졌을 때. 말도 안 되죠. 생뚱맞습니다. 이런 얘기 어디 나왔습니까? 뭐 차하고 아이스크림하고 섞는 거 전혀 안 나왔어요. 다음 갑니다. Ice cream does not taste. 아이스크림은 맛이 나지 않는데요. 어떤 맛이 that sweet straight from the fridge. fridge는 명사로 무슨 뜻입니까? 아, 냉장고죠. 냉장고에서 바로 꺼냈던 그런 맛이 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생뚱맞아요. 그치입니다. 생뚱해 그치요. 다음 갑니다. They serve ice cream for dessert in Chinese restaurant. 그들은 이것이 this is why 이것이 이유예요. 근데 어떤 이유예요? 그들이 Chinese restaurant에서 아이스크림을 서브하고 있는 이유다. 무슨 생뚱맞은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이 이유예요. 근데 어떤 이유? It is not recommended to eat ice cream while drinking hot tea. 뜨거운 차를 마시는 동안에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어떻습니까? 추천되지 않은, 장려되지 않은 이유다. 아이고 생뚱맞아라. 그죠? 되셨습니까? 다음 갑니다. 이것이 그 이유예요. 어떤 이유예요? Ice cream tastes sweeter. 아이스크림이 더 달콤한 맛이 나는 거예요. 언제? Especially in the winter time. 여기도 그래요. 이 winter time 뭘로 쓰였습니까? 이 은유법적으로 winter time 뭘 의미하냐면 low temperature를 의미하는 겁니다. 얘네들이요. 그죠? winter time, 겨울에는 온도가 차잖아요. 그 low temperature, 이 윗글에서 나왔던, 윗글은 뭐가 문제예요?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맛이 다르게 느껴진다가 지금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죠? 핵심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서 지금 winter time을 바로 온도란 얘기 쓰진 않고, winter time은 어때요? 당연히 온도가 낮겠죠.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는, 아이스크림은 어때요? 여기 방금 나왔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아이스크림이 녹으면, 아이스크림 녹으면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있네. As you can tell, oh, too clear. 분명히 네가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아이스크림 녹으면 어때요? 맛이 없다고 그랬죠. 그쵸? 아이스크림 맛이 녹으면 맛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아이스크림 녹으면 아이스크림이 딱딱히 얼으면 좋은 상태로 얼으면 어때요? 맛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더 맛이 좋다. 언제? 겨울에. 겨울 시즌. 근데 겨울 시즌이라는 건 뭡니까? 낮은 온도에. 즉 적합한 온도에 있을 때 가장 맛이 좋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바로 분명하게 5번이 답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죠. 예, 여러분들이 그 이 빈칸 느끼요. 그 빈칸 느끼를 못하시는 어려워하는 그리고 못하고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어떻습니까? 글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이기 때문에 라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어떻습니까? 요즘 수능 문제가 조금씩 좀 어려워져서요. 이렇게 아예 본문에서 사용되었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특히 어떻습니까? 특히 이 빈칸 넣기, 난이도가 높은 이 빈칸 넣기에서는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 문장도 어떻습니까? The winter time을 low temperature의 의미로 은유법적으로 사용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본문의 내용을 확실히 확인하시고 분명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본문의 내용에 해당되고 있는 그 단어들이 어떤 식으로 운유법적으로 사용되었나 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예,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제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저에게 질문해 주시고요. 추가 강의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